근데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독해, 접속사 파트, 얘는 9번하고 10번이라는 거, 그걸 먼저 적어주시죠. 9번하고 10번. 그러니까 9번하고 10번은 항상 접속사 문제가 나옵니다. 9번하고 10번은. 자, 그러면 9번하고 10번은 접속사 문제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이제 좀 빨리 좀풀수 있겠죠? 어느 정도가 나옵니까? 이렇게 뭐 양보대조, 첨가부연, 예시, 강조, 결론 요약, 순서 경과, 뭐 이러한 그 내용들이 이제 접속사로 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보기로 나오는 접속사의 뜻을 먼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단어 암기함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먼저 다 커버가 좀 되어야 됩니다. 보기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가면 되느냐? 보통 기호화 시키면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even so부터 that being said 뭐 이렇게까지 얘네들은 다 이런 표시로 내용을 챙기면 될것 같고, 또 첨가부연은 그냥 플러스 하면 되겠죠? 예시는 EX라고 적으시면 되겠고, 강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한 말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가던가, 이거는 잘 모르겠네. 그냥 뭐 이렇게 화살표가 점점 커지게 한다거나 이렇게 본인만의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결론이나 요약. 요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좀 표시를 하죠. 뭐 does not accordingly, consequently. 그 순서 경과. 순서 경과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Subsequently, at the same time, 뭐 after all 이렇게. 그 기호하는 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이제 빨리빨리 문제의 흐름을 도식화시키게 하면 편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용을 좀 제시했고. 자, 그러면 이런 기호를 한번 여기 이제 example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프리즈다 보니까 보기를 먼저 본다. 그리고 지문을 첫 문장에 있죠. 앞부분 빠르게 읽고 글의 주제와 흐름을 파악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빈칸의 앞뒤 내용을 읽고 논리적 관계에 따져본다. 네 번째가 논리적 관계에 맞는 연결어를 선택한다. 그래서 통상 9번하고 10번은 다 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번, 10번은 다 읽으세요. 이건 첫 문장만 읽었고 답이 안 나와. 이건 다 읽어야 돼요. 어떻게? 그, 첫 번째 문장에 이제 포인트를 두긴 하되, 전체를 다 읽어야지 말 그대로 흐름이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빨리 읽는 거, 이거 이제 목표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뭐할 거냐면, 여기 이제 example에 화살표로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이걸 도식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가능한가? 자, 그러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 우리 회사 작년 실적이 좋다. 여전히 재정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네. 그리고 급여를 인상할 수 없다. 뭐예요? 결론이겠죠. 여기는 버섯의 여러 가지 효능이 밝혀졌다. 이해 쓰리겠네요? 암 예방한다. EX2. 신체 면역을 활성화시킨다. 가능? 여기는 체벌은 여러 나라에서 불법이다. 하지만 여전히 체벌이 용인되는 나라가 있다. 그리고 얘는 이그점프 들어오면 되겠죠. 태국이나 발리, 몇몇 아시아 나라의 부모들은 체벌을 교육에 이용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요. 지금 12 문제가 있는데 일단 91페이지 4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좀 풀어보니 likewise, therefore, however, accordingly 나와있어요. 각각의 뜻부터 챙겨보니까 A의 뜻 likewise 뭐예요? 예? 마찬가지로 뭐 이런 뜻 가지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B번의 therefore는 이건 likewise니까 이거고 therefore는 그러므로 요구요 C의 however 이건 당연히 하지만 그리고 accordingly는 이것도 따라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자, covering one's body with clothing has historically been linked with modesty. 자, 그러니까 그 의복으로 몸을 가리는 거 이게 바로 뭐다? modesty. 겸손 혹은 정숙함이랑 관련돼 있었다. indeed. 실제로 이건 이제 내용이 보다 더 심화되는 건데 혹은 같은 말이기도 해요. 실제로 several cultures, 여러 문화에서 과거나 현재에도 it was normal for garments to conceal the entire body. 자, 그 정상인데 옷감들이 옷이 가리는 게 정상이다. 숨기는 게 정상이다. 전체의 몸을 blank라고 돼 있고요. 이 점이에요. 마침표. 마침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entire body. 그리고 빈칸 있고 in Greece and Egypt. 그리스랑 이집트.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in other Asian civilizations 고대 문명뿐만 아니라 그리스나 이집트도 어떤 사람이 expose his or her skin 그러니까 그나 그녀의 피부를 내보이는 거 그것이 it was not condemned 비난받지 않았다 as a lack of modesty 뭘로써 정숙함에 부족한 걸로 비난받지 않았다 옛날 뭐 300이나 그 뭐 헤라클레스니 뭐 이런 검투사니 뭐 글래디에이터 이런 거 보면 다 남자들 다 뭐예요? 다 옷통 벗고 다니잖아요. 다 막 식스팩 입고 그리고 여자들은 보통 뭐 입고 다녔죠? 민소매 입었죠.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면 이거는 뭐다 옷으로 몸을 가리는 게 정숙함이 있는 거다.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시한 거 보니까 반대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거 뭐 있습니까? C 있겠죠? 예, 그 답은 C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보셨고 다음에 한번 3번 가보니까 3번도 우리 초이스부터 한번 보죠. 3번의 A는 반대말이네요. 그러나 B번의 in addition 게다가 이거는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고요. C번의 for example은 이거는 예시고 그 D번의 in other words는 다시 말해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전제 하에 보죠. 도 이런 거 네모칸 쳐주세요. 역접에 관련된 접속사나 부사는 다 네모칸 쳐주면 좋습니다. 자, he's commonly called the inventor of history. 역사의 inventor, 창시자다, 발명가다 라고 불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Herodotus 한 번쯤 들어보셨죠?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 이 사람은 does not qualify does not qualify 뭐죠? 자격이 있지 않대요 as a historian in the modern sense of the word 어떤 현대적인 그러한 단어로서는 역사가로서 자질이 있지 않다 자 contemporary scholars 현대의 그런 학자들은 consider 간주합니다 그를 a storyteller 이야기꾼으로 간주해요 without a systematic methodology 뭐가 없는 systematic methodology니까 뭐죠? 체계적인 이런 방법론이 없는 빈칸 modern historians dismissal of his work 그러니까 현대 역사가들의 dismissal 이건 뭐죠? 해고 해산이라는 그런 뜻 가지고 있죠 여기서의 dismissal은 뭐가 됩니까? 거부하는 거죠? 묵살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역사가들의 이러한 묵살, 뭐, 그의 작품에 대한 이러한 거부. 거부는 is somewhat hypocritical. 뭐하다? hypocritical. 위선적이다. since 그 뒤에 나왔어요. 여기까지 한번 보셔도, 자, 일단은 지금 이게 내용이 반대라는 거, 바로 여기까지 봐도 챙겨집니다. 그 내용 보니까, 왜냐하면, 역사가들이 종종 have no one but Herodotus. 그러니까, Herodotus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to turn to, 여기 turn to, 오히려 요거 챙겨있네. turn to 무슨 뜻이에요? turn to? result라는 뜻, 동의합니다. rely on이라는 뜻도 동의하고, 뭐예요? 의존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For source material on ancient history. 그러니까 고대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헤로토스를 제외하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되게 위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그 밥벌이야 하는데 먹고 사는데 의지할 게 이 사람 자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이제 별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되게 위선적이네라고 얘기해서 답은 뭘로 화해 보러 갈 수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4번. 빨리 또 가보니까 우리 4번도 초이스부터 한번 가보세요. 자, 초이스 보니까 A에 besides 게다가 플러스죠. 그리고 B번에 namely 즉 그러니까 equal 표시 C번에 therefore 이건 그래서 그럼으로니까 요게 된 거예요. meanwhile 이거는 한편이기 때문에 이건 내용이 끊어지고 지금 새로 좀 시작을 하는 겁니다. meanwhile은 한편이라는 뜻은 자 보니까 When my company sent all employees to a mindfulness training retreat 라고 되어 있어요. 뭐 회사가 보냈을 때 모든 뭐를 그 직원들을 보냈을 때 mindfulness training 하니까 이게 이제 명상훈련이죠. 보냈을 때 I was skeptical. 자 일단 개념은 지금 네거티브한 거예요. About the worth of such exercises. 그리고 I was particularly surprised. 자 이 surprise는 일반적으로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르겠지만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뭘로 볼 수 있다? 이건 지금 긍정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반대되는 게 너무 좋겠는데 반대되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챙겨보자면 뭐 근접한 거 A, B는 안 되고 C 아니면 D가 되는 거예요. 뭘로 봤을 때? 요거로 봤을 때. 그죠? 자 보니 I was particularly surprised when the experience proved beneficial not only to my professional life 나의 직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but also my personal life as well 나의 개인적인 삶에도 뭐가 돼서 이게 좀 그 이득이 된다는 거 알아서 나는 놀랬다 그러니까 어떻게? 회의적이었다 그런데 뭐가 됐다? 이게 놀라게 되었다 그러니까 회의적이었는데 놀라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이제 굳이 챙기자면 therefore가 되는 거고요 그 이거 원래 답은 뭐가 더 나을 수 있을까 however가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오케이? 굳이 끼워 맞추면 이제 답은 이제 C가 되는 거고 이거 D는 왜 안 됩니까?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앞 내용이랑 연결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 4번 답은 C로 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